오늘은 뉴 스타트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미 제가 생명을 강의할 때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 이를 얘기했을 때 그 사실과 진실의 경계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경계선에서 사실은 사망 쪽에 있고 진실은 생명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그냥 바구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을 선택한 겁니다. 진실을 거부한 것이에요. 진실을 거부했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거부했다는 거고 아름다움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랑을 거부했다는 거고 사랑을 거부한 것은 결국 생명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너희가 진실로 살아갈지니 그 진실이 너희를 사실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은 결국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누구든지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사실의 나가 있고 진실의 나가 있어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이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못 먹으면 나는 못 살아. 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쾌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돈은 없고 쾌락은 누릴 수는 없지만 나는 행복해 라는 그 인생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 쾌락이 없을지라도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 쪽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놀라운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냐 하면 대개 보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대개가 다 병이 많아요. 그래서 T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T세포 안에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면 그 T세포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렇죠?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내 몸 밖에서 어떤 나쁜 것이 들어왔다 혹은 내 몸 안에서 암세포 같은 나쁜 세포가 생겼다고 할 때 그거를 공격해서 죽여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 그럽니다.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T세포 속에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면역 물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면역 물질 크게 둘로 나누면 실제로 병균이나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죽이는 물질. 그 다음에 이 죽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염증을 일으켜야 돼. 염증이라는 것은 염증이라는 것은 그 부위 지금 면역 세포가 와서 공격할 때 그 부위에 많은 T 세포들 백혈구들을 총 집결시켜야 돼. 집결시키려면 그 부위에 부위가 어떻게 돼야 돼? 모세혈관이 어떻게 확장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열이 나고 거기서 이제 싸움터를 만들어야 돼. 전쟁터를. 그 전쟁터를 만드는 물질을 염증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 물질 자체는 그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병균을 죽이거나 혹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죽이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 먼저 전쟁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역력이 좋다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물질을 어떻게 다 잘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 인생 살맛 없다. 살맛 안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인생이 삶이 의미가 별로 뭐예요? 없다. 자, 이럴 때 의미가 없으면 자연히 유전자는 꺼집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네, 진, 선, 미, 사랑이라는 좋은 뜻에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속에 누구가 밉다,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복수해야지 내가 그냥 절대 안 둘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이 무슨 물질만 생산돼요? 염증 물질이 생산되고, 그래서 자꾸 몸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아프고 여러 군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전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몸 각곳에 염증이 생겨요.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병균이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죽이는 물질이나 염증 물질이나가 다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되게 나빠.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건강 상태가 좋아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 상태가 불행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까?
이상하죠,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깨끗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채로 오랫동안 이제 가다가 드디어 그 미국에 있는 그 샌드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요즘은 심리학이 심리학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 유전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심리학 이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심리생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psychology가 아니고 psychobiology, biology.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몸과 직결되어 있다. 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 유전자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면역학도 옛날에는 면역학을 그냥 면역학 영어로 해서 immunology. immunology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면역학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무슨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왔게. 제가 얘기하는 줄기를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psychoimmunology, 예, 정신 면역학, 혹은 psychoneuroimmunology,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이 새로운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면역 체계도 우리의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을 이러한 그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샌드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이 심리 생물학자가 행복한 사람들 중에 행복하면 건강해야 될 텐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약 한 200명 가량 모았어요. 그 다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피를 다 뺐습니다. 빼가지고 T세포를 분리시켜가지고 이 T세포 안에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검사를 해봤어요.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0명 모든 행복하다는 사람들에게 뭐를 요청했냐면 당신네들은 다 자칭 행복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이유를 좀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T세포 유전자 검사한 거하고 그 설문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받아서 한번 쫙 이 학자가 분류를 해보니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다 어떤 행복이 있냐고 하면 나는 돈이 많다. 그러니까 여자가 줄줄 따른다. 내 입맛대로 여자들을 골라서 놀러도 댕길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 왜 그렇게 웃는 게 좀 이상해요? 자, 그건 행복인,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행복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뭐예요? 마실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행복하다 이거죠. 나는 우리 집이 크고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의 이 T세포 유전자 검사를 보니까 놀랍죠. 놀라워요. 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뭐예요? 꺼져 있는데 염증 물질 유전자는 켜져서 자꾸 염증을 일으키면서 몸에 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쾌락이죠, 쾌락. 쾌락이죠. 쾌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원하는 여자, 여행 다니고, 쾌락과 행복을 구별할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그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그 설문지 답을 보면 나는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의미가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치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녀 연구, 그렇죠? 그 수녀님들 중에 어떤 수녀님들이 치매 안 걸린다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루하루 속에 진선미가 있다는 것.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랑을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상대방들의 꺼져가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줬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나누어 줬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나누어 줬다. 생명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이 가장 생명적이야. 그럴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정말 좋은 유전자들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예요? 아름다운 자연으로 나가서 그 자연을 화폭에 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 이건 쾌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행복과 쾌락의 경계선이 뭐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행복과 쾌락의 경계선은 생명과 같은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눠줬느냐? 그런데 쾌락은 사랑 나눠줘요? 안 해요. 안 해요. 쾌락은 알고 보면 뭐예요? 돈으로 행복을 사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자꾸
사랑을 받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싶어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받으려고만 하는 무슨 심이요? 이기심이지. 그래서 쾌락은 나만 즐거우면 된다. 라는 이기심이야. 또는 내 몸을 파괴해도 내가 뭐예요? 즐거우면 된다. 이렇게 반생명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하실 때는 무엇이 쾌락이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뉴 스타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에 나가 있고 진실에 나가 있고 사망에 나가 있고 생명에 나가 있고 거짓 행복을 따라가려는 나, 즉 쾌락을 따라가고 싶은 나가 있고 또 뭐예요? 진짜 행복. 그래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속에 두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친구 이야기,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그 나. 그리고 나중에 꽁초를 끄면서 담배를 끊기는 거라지 하는 두 나가 갈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나 중에 둘 다 사실상 자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도 그것도 사실이야. 사실이지만은 진실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의 나는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니야. 그런 나를 우리는 거짓 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짓 나를 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하라? 자아를 죽이라. 죽이고 뭐를 찾아라? 네? 뭐를 찾아라? 진아. 이게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참, 여러분, 불교라고 깔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 그 순수한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아에서 해방이 돼서 진아를 발견하는 것. 즉, 번데기가 고치를 나와서 뭐예요? 나비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랬다? 해탈.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자아가 있고 진아가 있다. 뉴 스타트에서는 이 자아를 거짓나라고 불러요. 거짓나. 여기를 뭐라고? 여기는 참나라고 불러요. 이 거짓나와 참나의 개념 중에 가장 놀라운 거짓나와 참나가 우와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것은 뭐가 뭐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번데기와 나비가 다른 것과 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게? 번데기들이에요. 그럼 나비는 뭐예요? 이 나비를 모르고 있어? 그러면 번데기에서 끝날랍니까, 여러분? 나비가 뭐예요? 네? 이게 문제라. 응? 여러분, 꽃이 안에 있는 번데기한테 너는 나비야 라고 말하면 꼬지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믿어. 근데 나비가 되게 돼요. 뭐요? 있다고. 번데기는 무조건 나비가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 나는 지금 현재 번데기구나. 그런데 나는 나비가 되게 돼요? 뭐요? 있구나. 를 믿는 자가 나비가 돼. 그럼 그 나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다. 사실상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어 있어. 번데기는 사실상 지금 나비가 뭐예요? 되어 있어. 그런데 번데기는 몰라.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나와 보면 드디어 뭐예요? 와, 내가 나비 맞네. 탁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예, 네. 야, 여러분, 뭐 여러 그래서 성경책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보고 뭐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그 정신님이 우리를 나비가 되게 뭐요? 했다. 그것을 믿어라. 라는 책이, 그래서 그거를 믿고 살면, 여러분, 만약 번데기가 그 깜깜한 꼬치 안에서 자기가 나비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번데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뭐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지금 서로서로 보면 다 주름진 번데기야. 말라 빠진. 그렇죠? 죽어가는.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나비야. 너희는 죽더라도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번데기들이 나비가 되는 순간이 언제게? 진짜 나비가 되는 순간은 네, 부활하는 때야. 생명이 다시 다 와서 뭐예요? 다 와 나 좀 봐. 이렇게 돼요. 옛날 나가 아니네. 다 달라졌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구나. 아시겠죠? 자,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1970년에 이제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1970년에. 그때 1970년 대한민국의 형편은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네. 진짜 연탄재가 길에 깔려 있고 그런데요. 하수구 수채는 뭐에 다 열려서 냄새가 진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예요. 지금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에 내려서 서울 시내로 차를 타고 들어오면 그 너무 썩은 냄새, 똥냄새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런 때였어. 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때가 다 있었나. 그런 때 이제
꿈에 그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미국이요. 아, 미국을 가야 돼. 미국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미국에서 의사를 수입했습니다. 예, 네, 미국에 의사가 부족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한 데였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나와서 의과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미국 의사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그거 붙는 게 이제 꿈이야. 아시겠죠? 왜? 그것만 붙었다 하면 미국 가는 거야. 왜? 그것만 붙었다 하면 막 미국서 뭐 대환영? 그러면 이제 영주권 주는 거야, 이제. 네. 그때 여러분, 이상구 박사 진짜 감 나갔어요. 네. 그래서 막 부잣집 엄마들이 딸을 누구한테 주기를 바랬어? 미국 가는 의사. 그래서 미국 가는 그 의사, 미국 가는 의사야. 그러면 줄을 쫙 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음. 다음. 이야, 감 나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저 대사관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 가서 이제 이민 수속 영주권 수속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 이제 그게 끝나면 그 영주권 옛날에는 그린 카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린 카드는 이제 하와이 공항에서 받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류만, 종이 서류만 해서 봉다리를 하나 줘요. 그럼 그거 들고 비행기를 타고, 그때 비행기는 이제 팬암이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져 버렸지만, 대한항공은 비행기, 한미국 갈 생각도 못 하던데. 팬암을 타고 탁, 이제 팬암도 그 당시에 미국까지 직접 갈 수도 없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호놀룰루 공항에서 이제 착륙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호놀룰루 공항에 있는 미국 이민국을 찾아가니까 봉다리 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주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한국을 떠나기 전에 내 영주권은 어디 있다? 하와이에 있다. 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직 우리의 영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모두 다 여기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든지 이미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영주권, 하늘 시민권을 이미 뭐예요? 발급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여러분이 뭐예요?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돈 많이 내라. 봉사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거꾸로 가르쳐요. 그래가면 나중에 뭐예요? 조사해서 심사해가지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뭐예요? 그때 하늘 시민권을 발급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를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긴장하게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얼토당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늘의 생각이라고 해요. 하늘이.
그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어떻게?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아하, 나 같은 사람도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발급되어 뭐예요? 있구나. 왜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늘의 시민권이 발급돼 있게? 왜?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게 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대신 지불했어요? 예.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미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이미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도록 하늘 시민이 되도록 어떻게 네, 이미 조처를 해 두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발급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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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Good news.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아시겠죠? 좋은 소식이에요. 힘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꺼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져요.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예. 네. 저는 안식일 교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꾸 말썽이 돼. 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상하게. 그게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않고 않는 겁니다. 그런 줄 잘 몰랐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 우리 남은 자식 오십니까? 오늘 못 오셔. 예. 남은 자식 매번 여기 오십니다.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교회를 위하여 충실히 봉사하는 그런 아마 그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중에 최악질암이 뭔 줄 아세요? 육종암이라는 암이에요. 육종. 육종암은 도대체가 현대의학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슨 약을 써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개월도 살기 힘들다는 두 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두 달. 두 달 사형 선고를 받으니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제 두 달 안에 죽을 텐데 이분은 이걸 몰랐던 거야. 자기의 하늘 시민권은 뭐예요? 이미 발급되어 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뭐예요? 우리는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시민권을 가지고 그때 시민권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사람들이 결정된다가 뭐예요? 아니라 이미 하늘에 발급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이러한 뭐를 가지기를 원해요? 믿음. 믿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런데 이 남은 자신은 지금 2개월도 못 살고 죽을 텐데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야, 큰일 났거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 2개월 안에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설명이 네 분한테 물어봤대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죽어봐야. 얼마나 불안해요, 안 해요? 그럼 자기는 이제 두 달밖에 못 살 텐데. 이거. 그래서 네 분한테 물어보고 다 똑같은 대답을 듣고 나서 절망상태. 그러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번쩍 생각이 들어오대. 영감, 영이 뭐예요? 생각을 넣어준 거야. 무슨 생각 넣어줄게? 상구 박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면 옛날에 제가 그 집사님이 있는 교회에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했대요. 할 때마다 박사님 강의만 들으면 힘이 나고 뭐예요? 기쁘다는 그 아련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박사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여기. 찾아왔는데 보니까 형편없어. 진짜 두 달도 살기 힘든 상태. 왜? 육종이 뇌에 퍼져가지고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어지럽고 걷는데 중심도 잘 못 잡겠고. 뭐 그 정도면 가요. 그러니까 병원선은 이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자, 폐에 전이가 돼가지고 기침하고 숨쉬기도 힘들어. 간에 전이가 돼. 이거 뭐, 몸이 형편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냐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박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남집사님은 가망 없습니다. 왜 가망 없어요? 가망 없어요. 자기의 하늘 시민권이 지금 발급되어 있다고, 하늘에서,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남집사님은 이거 안 믿네요. 줬다는데 안 믿으면 그건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하면 할 수 없어요. 네. 그럼 이걸 딱 보더니 뭐예요? 어머, 그럼 박사님, 제 시민권도 하늘에 이미 발급되어 있습니까? 누가 남집사님 뺀다고 그럽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해요. 몇 군데 찾아서 탁 보니까 지금 남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안 믿는다. 그 이분이 뭐, 어떻게 할게? 와! 유전자 켜지 않겠어요? 복음은, 예, 우리를 구원하는 파워, 놀라운 에너지, 힘입니다. 아시겠죠? 생기가 돌게 하는 힘이야. 복음은 우리를 생기를 돌게 해요. 와! 바로 그날 저녁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 아시겠죠?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 3일 후에는 두통도 없었죠. 이제는
중심도 못 잡던 사람이 어디 가요? 저 계단도 이제 올라가. 여러분. 그래서 다섯째 되니까 막 확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딱 보니까 저기 앉아 계셨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유전자 꺼져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피아니스트 양반이 골수예요. 골수. 골수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공짜로 무조건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다 지금 하늘에서 지금 심규동이는 뭐 하고 있는지 청한이는 뭘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민권을 발급할 건지 안 발 건지 결정하고 있다. 이 글을 보낸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거는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보라는 거. 그러니까 암이 나빠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제가 큰일 났어, 이제. 빨리, 어떻게 해요? 이 남집사로 하여금,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해야 살아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이 한 사람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서 딱 조사를 해서 딱 대조해서 그 피아니스트가 보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 달도 못 산다는 그 남집사라는 분이 여러분 4개월 만에 완치가 돼버렸어. 아시겠죠? 완치. 그 남집사 때문에, 예? 제가, 아하, 내가 속한 이 교단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게 사람 잡는 문제야. 그렇죠? 이 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지금 발급되어 뭐요? 있고,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뿐이다. 이게 이제 복음이. 이게 얼마나 신나는 복음이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그래서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자기들 시민권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교인들은 하늘에 자기들 시민권이 이미 발급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말, 그럼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이걸 좀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네. 가서 그런데 저는 발표할 길이 없어. 다 길을 뭐예요? 다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답답한 차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미국에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몇 분 안 왔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그 공인회계사로 아주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안식일 교인이었어. 그 집안이 아주 집안 대대로 정말 안식일 교회에서 유명한 그런 집안의 분인데, 이분이 안식일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가만 보니까 안식일 교회를
떠난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박사님 떠났습니까? 그래서 예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박사님 제가요 교회를 떠난 후에 박사님이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박사님 이거를 박사님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박사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후원을 해드릴 테니까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서 글을 쓰십시오 하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써서 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성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저보고 이 상고는 교만하다. 지가 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느냐.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이루지 못했다. 그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뭐예요? 다 담당해서 부담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떠나면서 이상구 박사 저의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입교하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신 체리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지금 서서히 이제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뭐 교회 문턱도 가본 사람도 아닌데 교회 돈 한 푼 내본 사람도 아닌데 나를 위하여 이미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하늘 시민권을 발급했단 말인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아는 사랑은 전부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그럴 리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아직도 암에 안 걸리고 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절대 김정은이 죽여버리지. 김정은이 살려놓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김정은이가 이상구보다 더 불쌍해. 뭘 몰라 이 자식이 아직도. 그래서 김정은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의 시민권도 십자가 예수를 피를 통하여 하늘에 이미 발급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김정은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돼.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김정은이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다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도 가지게 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꺼진 이 면역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